2004년 처음으로 오디션 공개 서비스를 한 지 만 6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됐고, 그때 오디션 서비스 할 때는 각종 퍼블리셔에서 다 퇴짜 맞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개막 오픈 전에 이렇게 또 호텔에서 하니까 되게 또 잘 만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 T3와 YD는 오디션에 전 세계적인 성공 위해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오디션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전 세계 회원 수만 한 3억 명, 그리고 서비스 국가도 40여 개국, 동시 접속자도 한 100만 명 이상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 회사가 힘을 모아 오디션 2의 성공을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영화 산업에서는 전작을 능가하는 후속작이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항상 유저와 호흡하면서 9년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제품입니다. 한순간 보여주고 끝나는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만이 좋은 성과가 또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디션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오디션2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게임을 낸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디션2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김지태 PD님이 맡고 계신데, PD 교체만 세 번이 이루어진 아주 고난의 게임이었습니다. 2니까 확실히 뭐 다른 어떤 특이점을 또 많이 넣어야 되는 어려운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개발자들이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지금 게임이 오픈이 되는 날짜까지 왔습니다. 뭐 앞으로 이번에 E3에서 보니까 어떤 댄스 모션의 어떤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오디션에서는 오디션 2도 역시 확장이 무지하게 가능한 어떤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 세계 어디보다 그런 최고의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디션 2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곧 한국뿐만 아니라 곧 대만도 한 달 뒤면 서비스 상용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고요. 네, 또 오신투가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